올가을 스마트폰 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선택 약정 할인율이 25%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가계 통신비 인하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들이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선택 약정 할인율 25% 상향이 통신비 인하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통신비 하면 통신 서비스 요금 포함해서 본인이 단말기에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또 최신 선호폰에 유난히 그 최신폰을 선호하는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걸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짜리가 넘어가면 그 자체가 20에서 20%로 인하되는 효과를 이제 반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선택 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함께 오는 30일이 되면 이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으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폐지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게 현재로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한을 그 제한을 해서 현재 33만 원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하기 그 방통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몰이 되면 당장 효과는 일단은 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3사가 별로 차이가 없는 시장에서 누가 더 최신폰을 싸게 제공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주요한 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3사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높이면 그게 효과가 있는데 그 어저께 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3사 CEO에 있을 때 이제 그걸 네. 일몰되더라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뭐 3사가 나서서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외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편적 요금제는 그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SK텔레콤으로 하여금 2만 원에 그 월 음성으로 치면 200분, 그 다음에 데이터로 치면 한 1에서 1.5 정도의 그 기간을 쓸 수 있는 요금제를 강제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보편 요금제도 법안이 뭐 알뜰폰 업체, 에게는 형평성 문제 등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이통사들은 위헌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많이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목적의 정당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수단이나 방법이 사실 틀리다라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 혜택이 이런 통신 혜택이라는 게 어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일부 이용자들한테 집중이 됐으면 네. 이번에 이런 보편 요금제는 그런 요금제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의 그 타겟팅이 돼서 사실 네. 나온 건데요. 네. 그 목적은 아무리 좋지만 그 자체를 수단을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대상은 뭐 SK텔레콤이라고 하지만 사실 KT나 LG 플러스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네. 또 그런 거 하나랑 기존에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그 알뜰폰에 대해서 뭐 도매 대가를 인하한다든지 주파수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했는데 이렇게 또 싼 요금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그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이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 이와 함께 분리 공시제도라는 네네. 대책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분리공시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분리공시제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통사가 그 얼마나 보조금을 지원하는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통사가 자기네 돈으로 재원을 마케팅비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제조사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민단체나 이제 일부 정부에서는 우려하는 게 이 그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게 순수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비해서 이렇게 단가를 뻥튀기 시켜놓고 그 뻥튀기 네, 시킨 네. 부분을 제조사 해갖고 하면서 이제 착시현상을 이용자로 하여금만 보조금을 많이 받고 살 수 있다라는 착시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네. 분리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그런 단말기
그 거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만 혜택을 받는 보조금을 하지 말고 단말기 요금 자체를 내리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공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제조사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어떤지는 사실 모르는데 도입 취지에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 제조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논리 자체는 이게 글로벌하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각국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 단말기 스펙에 따라 틀린 건데 여기는 얼마 한국에서 얼마 준다라고 그걸 공시를 해줘 버리면 다른 나라에서의 사실 그러니까 삼성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3%밖에 안 파는데 나머지 98% 풀 때 어떡하냐라는 게 논리인데요. 네. 예. 근데 뭐 지난번에 그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할 때는 그때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에 선택약정 할인율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보자면요. 네네네.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가입자에게는 제도동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그게 네네. 적용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업자가 1,4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0에서 20% 되면 신규로 한 400만 정도 더 늘어날 거로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처음에 1,400만도 그 처음에 정부가 출범할 때는 같이 혜택을 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는 그래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기정통부는 계속해서 뭐 이통사들과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당장 그 수익 자체가 기존에 1,400만에서 하면 3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네.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